청주 오송 농협이 국내산 가루쌀로 만든 쌀과자입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고운 가루를 얻을 수 있고 이모작이 가능해 수입산 밀의 대체재로 여겨집니다. 밀보다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틴의 함량이 낮아 비만과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으로 주목받습니다.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과자나 이런 것들이 맛은 좋고 하지만 그 건강에는, 소화에는 굉장히 장애를 줄 수가 있다.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루쌀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충북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농민과 농협 제과기업이 원료 공급과 생산까지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내년 충북에만 가루쌀 800여 톤을 공급해 1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모작 인센티브도 드리고 가루쌀 자체만에 대해서도 전략작물 직불을 통해서 내년도에 헥타당 200만 원을 직불로 드립니다. 가루쌀 가공식품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도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연구개발과 가공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이후 10월쯤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농민들은 소비 촉진에 의한 쌀값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가루쌀을 생산해서 아마 농가 소득에 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틈새 시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가루쌀 재배 목표를 전국적으로 두 배나 늘린 만 헥타르 5만 톤으로 수정하고 오는 2026년 20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